전남 서부보훈지청이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아 모두의 5월, 하나 되는 5월이라는 주제로 목포 학생들에게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7일 목포 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50여 명은 목포 근대 역사관, 동아약국, 중앙교회 예터, 중앙공설시장 예터, 목포역 일원을 걷는 목포 5월길 걷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해설자들의 인솔하에 목포 여자중학교에서 목포역까지 약 5km 거리를 걸으며 목포 5.18 사적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앉아서 듣는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체험이다 보니까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고요. 광주의 5.18 역사와 또 전라남도 목포의 역사, 5.18 역사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이날 걷기 행사와 함께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5.18 역사 퀴즈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남 서부보훈지청에서 주최 주관한 것으로 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민주 역사 골든벨, 토크 콘서트 등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